외식 사업가 백종원이 골목식당을 통해 이름을 알린 돈가스 가게 연돈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가 방송을 통해 특정 가게를 띄워주고 결국 자신의 사업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입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한다고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백종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5일 제주도에 연돈 불카츠 사수점을 열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제주 지역 외에도 추가로 매장을 열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연돈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밤새 줄을 서도 먹지 못하는 연돈의 접근성이 좋아진 점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백종원이 골목식당을 사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돈은 2018년 11월 백종원의 골목식당 서울 홍은동 포방터 시장편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백종원은 연돈의 돈가스 맛에 크게 감탄했고 사장 부부가 요리와 자영업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연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결국 넘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점주는 2019년 백종원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로 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밤샘 대기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제주 대표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백종원과 골목식당이 지금의 연돈을 일으켜 세웠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연돈은 지역 상권을 살려 자영업자를 돕는 골목식당의 기획의도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며 그가 만난 수많은 식당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연돈이 포방터 시장편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언급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잘 됐기 때문이죠. 아직 연돈을 뛰어넘을 만큼 골목식당의 대표성을 띠는 곳을 꼽기 어렵습니다. 연돈은 방송이 나간 지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백종원이 뛰어난 사업성을 가진 아이템을 넉넉히 바라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 배우들은 작품을, 가수들은 신곡을 대놓고 홍보하는 판에 백종원이 연돈을 언급해왔다고 프랜차이즈 사업 홍보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프로그램이 아닌 골목식당 내에서 한 발언을 손가락질하는 게 옳은 비판인지 의문입니다. 백종원의 정체성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골목식당은 그의 사업가 기질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죠. 즉 연돈의 성공은 백종원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 셈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갸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